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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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유승민 후보께서 나오셨는데 앞서 말씀 제가 드렸는데 저는 두 분 여기 네 분이 말씀하실 때 개입을 안 합니다. 그리고 총 22분입니다. 그 중에서 22분 중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질문한 거 한두 개를 제가 대신해서 질문하는 맨 끝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 시간 칼같이 끊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면접 시작해 주시는데요. 순서에 따라서 진중권 교수님 먼저 질문으로 시작해 주시죠. 자 타이머 돌려주십시오. 예, 저 뭐 유승민 후보님은 옛날에 원내대표 연설 저한테 큰 울림이 있었다고 제가 공적인 자리 또 사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굉장히 기대가 큰데 제 뒤통수를 때리시더라고요. 제 1호 공약이 여가부 폐지였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아 이분이 나를 여가부의 즐거움부터 해방시켜주는구나. 근데 내가 여가부 때문에 뭐가 괴로웠지 생각해보니까 나는 여가부로 인해서 받은 고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왜 유승민 그다음에 하태경 이준석 이래 가지고 이 세 분이 갑자기 안티페미니즘 드라이브를 딱 걸면서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세우시면서 혹시 여성 단체들이나 아니면 2030 여성들한테 견해를 물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세우시면서 예. 여성 단체 분들하고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2030 여성들하고 대화를 해보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2030 여성들하고요 대화를 해봤고요. 그 여가부 폐지가 1호 공약이라고 그러셨는데 1호 공약 아닙니다. 아니고 그 진 교수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년 전에 SBS에서 대선 후보 면접 토론할 때 진 교수님 그때 패널로 오셨어요. 그때 패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아, 저는 평소에 여가부 폐지하고 양성평등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는 진 교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요즘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제가 여가부 폐지를 저는 양성평등주의자로 평생 일관되게 살아왔습니다. 아 그리고 여가부 폐지도 여가부가 원래 고유한 역할이 전혀 없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양성평등위원장이 제가 직접 돼서 힘 있는 부처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별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막기 위한 힘 있는 부처들이 그 부처들이 기재부고 고용노동부고 교육부고 보건복지부 법무부 심지어 군의 요즘 성폭행 사건 같은 거는 국방부 군이 스스로 개혁해야지 거기 여가부가 뭐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서 지금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여가부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짜 양성평등을 제가 실현하고 싶다. 그런 뜻으로 제가 연관된 질문이니까 짧게 할게요. 예. 그 G7에 여성부 장관이 혹시 몇 나라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예. 제가 알기로는 G7에 그 여성부에서 발표한 게 예. 제가 좀 잘못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G7에 제가 말씀드리는 위원회로 한 나라도 있고 또 여가부 내지는 뭐 이 성평등 위원회 성평등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관을 둔 나라도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좀 팩트체크를 해드리면은 예. 독일과 캐나다는 여성부 장관이 있고 담당 부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는 장관만 있습니다. 담당 부처는 없고. 그리고 미국만 없고. 없어요. 미국만 예. 없어요. 예. 근데 지금 G7들은 그럼 그 나라들은 다 미쳤다고 여가부를 둬가지고 장관을 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여가부를 예. 없애서 어떤 실익을 얻으시려는 건지 굉장히 모호해. 그래서 예. 진중권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안티페미니즘에 지금 잠깐 바람에 타서 지금 하려는 거 아닌지 굉장히 의심이 된다는 거죠. 제가 4년 전에 여가부 폐지를 공약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진 교수님 말씀하시고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그 젠더 갈등이 없었습니다. 없었을 때도 제가 이 문제를 주장을 했고요. 말씀 그대로 G7에서도 장관이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는 나라가 있고 장관만 상징적으로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양성평등위원회 설치해서 대통령인 제가 양성평등위원장 하겠다는데 그런 나라들보다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가 제가 이야기하는 주요 부처에 양성평등 국어를 설치해서 여가부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그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제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성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여성은 양성평등 쪽으로 가면 되는데 가족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가족은 저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가 너무 비대해요. 우리나라 부처 중에 정부 예산도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다 메르스다 이런 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서 보건은 별도의 부가, 건강에 관한 별도의 부가 있어야 되고요. 복지에다가 지금 여가부의 가족 기능을 합치면 저는 그게 훨씬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양성평등을 위해서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하는지. 지금 여가부가 있어도 여가부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당 부분 어떤 부분은 교육부에 그 기능이 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뭐죠? 복지부에 가 있고, 사실 이게 통제가 잘 안 되거든요.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가부가 했던 고유한 역할들이 있고,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른바 페미니즘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관철되는데 여가부가 했던 그 고유의 역할들이 있고, 그다음에 성폭행 피해 여성들을 보살피는 데서 해왔던 여가부의 일정한 역할들이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딱 있으면 대통령 힘으로 각 부처 동원하겠다 그러는데 그 각 부처에서는 정작 그 부분을 담당하는 고유 인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적인 일들이라는 거죠. 이거를 모아가지고 대통령이 있다라고 해서 뭐가 되겠냐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 그 뭡니까 예산은 얼마나 될 겁니까? 지금 여가부 예산이 2조 약간 넘습니다. 위원회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조 약간 넘는데 그 2조라는 예산도 안에 예산 내역을 들여다보시면 전부 다 다른 부처에서 가져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일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공군, 해군, 육군에서 얼마 전에 아주 정말 끔찍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가부가 그런 데서 뭘 했죠? 뭘 할 수 있죠? 그거는 군과 국방부를 개혁해야 없어질 수 있는 문제지, 여가부가 거기서 아무 할 역할이 없습니다.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대통령에 대해서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면 고용부다, 보건복지부다 이런 양성평등국에서 지금 여가부가 쓰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터지는 것 자체는 뭐냐면 여가부의 역할로 여성들에 대한 그 인식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비로소 터지는 거지, 과거에는 그런 일이 터져도 알려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뭐 가족이나 노인 여성 이걸 함께 묶어가지고 오히려 키우고 장관 아래다 차관 3명 놓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만들거든요. 지금 복지부에서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런 기능들을 떼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전담을 하게 만들고 여기 위상을 좀 더 올려주게 되면 여성부가 재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없앤 다음에 책임 소재도 불가능해요. 그놈의 위원회는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위원회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네, 위원회 공화국이죠. 이게 너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하면 안 될까요? 네, 네 그러세요. 예. 네. 그 위원회도 위원회 나름이겠죠. 그 지금 여가부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가부가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박원순 노고돈 시장 사건에 대해서 여가부가 했는 거 보면 그건 정말 한심한 부처죠. 그것만 해도 사실 없어져야 되지만 제가 박원순 노고돈 시장의 성권력형 성범죄 사건 그것 때문에 여가부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여가부가요. 저는 진 교수님 말씀 중에 가족의 기능을 보건복지부의 복지 기능하고 가족 기능을 합치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이 중요한 게 지금 젠더 갈등에서 중요한 게 무슨 페미니즘이다 이런 것보다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기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자기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런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저는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양성평등이라는 게 훨씬 더 맞는 개념이고 그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남녀 임금 격차가 지금 OECD에서 최고잖아요. 최고로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뭡니까? 남녀 임금 격차가 최고로 벌어진 거는 남녀 임금 격차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1차, 2차, 3차 하층업체의 정규직 비정규직, 이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만큼 큰 나라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녀 임금 격차도 하는 일, 여성의 경력 단절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일의 차이에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남녀가 임금 격차가 있다 그러면 그건 진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동안의 히스토리가 역사가 쌓여가지고 남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여성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게 평균들이 그러니까 월급 수준들이 달라가지고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성이 유리천장을 깨고 올라가도록 하고 여성한테 경력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4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적극적인 공약을 내는 겁니다. OECD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성이 예컨대 기업의 여성의 비율을 정해놓는다라든지 그다음 공공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40%라든지 공공기관이나 이런 식의 그 할당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당제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할당제는 계속 갖고 가고요. 할당제가 그게 성별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고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저는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당제를 모든 할당제를 다 없애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 할당제 있지 않습니까? 여성 할당제도 마찬가지고요. 거꾸로 남성 할당제도 있습니다. 예. 기업 그러니까 양성평등 할당제잖아요, 우리나라. 예. 근데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에서 지금 임원들 비율 중에서 4%밖에 안 되고 뭐 2, 3%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OECD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 10에서 뭐 20%로 늘린다라는 계획. 그다음에 그걸 갖다 독일 같은 경우 법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거의 40, 그다음에 50까지 간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법으로 규정한단 말이죠. 예. 이런 것에 대한 저는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여성 할당제를 하는 것은 찬성입니다만은 그걸 민간 기업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그거는 저는 조금 무리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18대 때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저는 4년 내내 여가위를 이제 부속 위원회로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보면 그 어느 장관이나 마찬가지로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그 예상과 인원 그다음에 의지 말씀하시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 저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여가부 가 가는 방향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인 여성들이 원하는 거하고가 이게 간극이 커요. 예. 정부는 자꾸만 20세기 초중반의 기준으로 여성은 보호의 대상이고 뭐 우리가 손을 잡아줘야 되고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요즘의 젊은 여성들은 내가 인간으로서 여성이 아닌 인간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살을 권리와 자유를 달라는 거거든요. 예, 그 간극에서 오는 거여서 저는 이 지금까지의 이 논의가 사실은 조금 핀트가 어긋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질문을 하자면 공약을 보고 제가 참 열심히 준비하셨구나. PPT가 17장이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한 장, 두 장 뭐 이런데 그중에 하나가 아이를 키우고 싶은 나라 이렇게 쓰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결혼을 하는 율이 많이 낮죠. 예. 혼인율이 낮은데 결혼을 하고 나면 아이는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꼭 낳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왜 결혼을 안 하느냐. 맞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요. 통계가 우리나라 통계가.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은 나라. 이쪽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혼이 결혼과 출산이 축복이 되는 나라 이런 이야기는 제가 했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결혼을 하면 보통 아이를 하나를 낳든 셋을 낳든 낳습니다. 대부분 낳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결혼할 만한 조건이 됐겠죠. 그게 저는 기본이 주택과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 일자리 문제 그거 두 개가 워낙 어려우니까 젊은이들이 좌절을 하고 그 두 개가 어려운데 아주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자기가 준비가 그래서 뭐 박 교수님 말씀에 충분히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여가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그 괴리는 보통 일반 여성들이 원하는 거하고 여가부가 늘 이렇게 강조를 하는 그 부분 사이의 괴리는 저는 일부 여성단체에도 그런 게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가 진짜 여성을 위해서 지금 존재를 이제까지 존재해왔느냐 그 여성단체들이 진짜 우리 젊은 엄마들, 경력단절 여성들 그 사람들이 고민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아주 20, 30년 전, 40년 전부터 갖고 있던 좀 캐캐묵은 그런 이슈를 가지고 그런 걸 부여잡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여성단체의 그런 어떤 분위기가 여가부로 상당히 저는 흘러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여성부 장관 했던 사람들이 어떤 여성 운동을 했던가 어느 단체에서 했던가 보면 특정 여성 단체에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여러 명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별개로 해서요. 죄송하지만 예전에 공수처 주장하셨었죠. 아닙니다. 공수처 4년 전에 주장했죠. 주장하셨었죠. 지금은요. 아, 제가 문재인식 공수처는 제가 반대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제가 두 개를 주장했는데요. 하나는 고위공직자 수사처하고 하나는 수사청이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수사청이라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전문 인력을 모아서 수사하는 전문가들이 수사를 하도록 만드는 게 수사청이니까 지금 검찰을 배제하고 6대 범죄만 수사하게 하고 경찰한테만 수사권을 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 기소권 분리하고는 다르고요. 공수처의 경우에는 저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이렇게 공수처를 장악하는 방식으로 가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법을 통과시키는 걸 보니까 민주당이 자기들이 다수가 되고 또 대통령이 마음대로 원하는 공수처장과 거기에 수사관들을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처음부터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제가 비록 야당이고 당시에 수가 부족했지만 저는 뭐 제일 최전선에 나서서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수처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그렇게 임명하는 그런 공수처는 아니었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좀 정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보십니까? 건너고 있는 중이죠. 다 건넜는데 유승민 후보만 아직 못 건너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이준석 대표도 당선이 되고 뭐 그 박근혜 대통령 잡아넣은 이렇다면 윤석열 후보도 보수 진영에서 되게 지지가 높은데 유승민 후보만 지금 배신자 뭐 이렇게 이미지 아이콘이 있어서 그 질문하시는 분은 제가 배신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질문을 드리는 자리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본인이 아니 그 왜 배신자라고 생각하시니까 저한테 그런 표현 쓰시는 거 아니에요? 보수 진영에서 왜 지지가 안 오르는지 제가 그걸 오히려 중도 진영에서도 좋아하고 보수 진영에서는 지지를 덜해요. 왜 그런다라고 좀 억울하십니까 그게? 중도 확장성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억울하죠. 억울한데 저는 그게 아마 영남의 보수권의 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분들도 저는 생각이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윤석열 후보나 또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아주 무난히 지는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후보들 중에 그동안 살아봤던 거나 정치 철학이나 여러 가지 정책의 일관성이나 이런 거는 제가 중도 확장성이 가장 높은 후보라고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후보들이 뭐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제가 후보가 되면 제일 껄끄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저는 빈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 다만 그 사람들이 다만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지금은 후보가 될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지 몰라도 요즘은 지지도가 보름 한 달 만에 확확 바뀌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을 11월 5일 날 되면 반드시 후보가 될 겁니다. 대통령 되시면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실 겁니까? 저는 사면할 겁니다. 근데 예전에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 굉장히 남용되고 있다 비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 사면권을 저는 굉장히 절제해서 쓸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사면권 남용이 아닌가요, 그러면? 사면권 남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두 분의 경우에는 그 정도 했으면 저는 다른 차원의 그런 명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치주의가 훼손됐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법치주의 훼손은 과거 정부에서 많이 했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법치주의 훼손 안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 경제 전문가, 경제 정책 전문가라고 뭐 자타가 공인을 하는데 지금 우리 중산층이 처절하게 깨졌습니다. 완전히 뭐 중산층이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깨졌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번 대선 때 출마하셨을 때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깨지기 시작한 첫 걸음이 거기서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급을 올리고 최저임금을 그렇습니다. 올리고 하면서 자영업자들 힘들어지고 중소기업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의 주장을 지금도 유효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최저임금이든 노동시간이든
정답이 있는 건 아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경우에도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고 기업들의 지불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동시간도 저는 탄력적으로 하되 점점 줄여나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경우에 제가 지난 4년 전에 대선에 나왔을 때 방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만원 최저임금 공약을 했고 다른 후보들도 많이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그 달에 최저임금을 16.5%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경제가 좀 안 좋을 때인데 그래서 많은 알바생들, 많은 식당에 아르바이트하고 편의점이고 우리 중소기업이고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워지고 일자리도 오히려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1월에 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하는 중소기업 신년교류에 가서 거기에 각 당 대표 경제부처 장관들 중소기업인들 자영업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그 공약은 잘못됐다. 오케이, 그러면, 사과를 했고 네. 제가 최저임금 만원 공약한 후보들 중에 아마 제가 유일하게 사과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중산층을 지금 이 상황에서 예. 중산층을 두텁게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방책이 뭐가 있을까요? 한국 경제가 30년 동안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90년대 초반부터 30년 동안 지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다시 성장을 하도록 만들지 예. 않으면 저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경제 대통령을 유난히 강조하는 이유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고통스러운 개혁도 단행해서 제가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도록 만들겠다. 내가 5년 안에 방법론. 그거는 꼭 만들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온라인상에 올라온 질문 제가 대신 간단하게 드릴게요.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예. 예. 코스피나 수출 등으로 볼 때 한국 경제 외적으로는 분명히 성장했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말 실패했습니까?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나 수출은 올라갔는데. 코스피 수치가 올라가는 건 그거는 일종의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중에 상당 부분이 돈이 풀려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문재인 정부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어느 정권이든 정권을 잡으면 경제를 다시 성장시킬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혼자만 실패한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고요. 특히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실패하고 일자리 정책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이게 뭐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 거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을 주가를 가지고 어떤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22분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벌써 다 지났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뭐 여가부 질문만 하다가 다 지나가지고 이거는 좀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니까요. 예.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